예, 안녕하십니까. 예비 고위를 위한 입시 레슨 진행을 맡은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장 남윤곤입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험 생활도 다 끝났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되는 예비 고위 친구들일 텐데요. 실제 고등학교 1학년을 끝내고 나면 더 많은 고민이 여러분들한테 또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대학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내신, 비교과, 수능 등등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굉장히 유능한 3명의 멘토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계신 이수미 멘토님부터 멘토분들 한분한 분씩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미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진정 모멘토 이수민입니다. 예, 다음 양승연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공부 멘토 양승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현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공부 멘토 조현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멘토님을 모시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다섯 가지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나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또 저희 멘토님들이 각각의 들어간 대학의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겠죠. 조현 멘토님, 대입 전형 선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학년은 본격적으로 문이과가 나뉘는 시점이고 문과 특히 보면 문과 수학, 이과 수학으로 나뉘는 시점이잖아요. 따라서 일단 2학년 학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확실히 그렇게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2학년이 끝났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교과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나의 수시 성적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보고 수시를 결정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을 막 지금 아, 난 이걸 선택하겠다, 저걸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신 양승현 멘토님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현이 멘토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과정에 집착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그 결과에서 그 결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의 경우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한 건 고3 8월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이 모든 고등학교 생활의 꽃이라고 표현되잖아요. 내신이나 동아리 활동 등,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가장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에서 한 활동들로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의 많은 부분을 채울 수 있었어요. 이수 멘토님, 조금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입시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수시와 정시로 갈라지는데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는 전형이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이랑 수능으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때 마지막 논술 같은 요소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아직 고1, 2학생들이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내신 위주가 많이 되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스펙이 많이 위주가 되는데 이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긴 잡힐 거예요. 내가 내신이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쌓아둔 스토리가 많은지. 그래서 만약 스토리가 많다면 지금부터 좀 이제 슬슬 자기소개서 미리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 써본 연습도 해보는 것이 좋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신이 강점이라면 자신이 이제 학교에 줄을 세워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교에 추천 전형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균에 해당되면 내가 직균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쳐보면서 내신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게 부족하다면은 제가 가장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내신 점수를 유지하면서 수능 공부를 위주로 하시면서 이제 고3 올라가면 내가 논술 준비 천천히 할 마음을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수능 위주로 하시면서 논술을 어느 정도 이제 대체 안으로 고려하시는 그런 방법을 세우셔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요. 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하고 약간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운동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운동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본인의 주 종목을 결정을 하잖아요. 수영이면 수영, 레슬링이면 레슬링, 뭐 양궁이면 양궁. 그럼 그 종목을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운동선수의 특징인 건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도 조금은 과거랑 달라진 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수능 선발하는 방식이 약간은 독립적이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비 고위 친구들 경우에는 본인의 목표하는 주 종목은 하나쯤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을 찾을 수 있는 위치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이 멘토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해봤고요. 다음 질문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좋지 않은데, 이런 친구도 상당히 많겠죠.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수시는 접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또 있어요. 실제 이제 이수민 멘토님,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수시는 내신이 좋지 않으면 접어야 되는 게 사실일까요? 일단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자신이 목표할 대학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지금 현재 내신에서 만약에 자기가 현실적으로 상승폭을 생각해봐도 그게 불가능한 생각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접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점수차가 된다면은 만약에 애초에 뭐 자신이 7등급대인데 나는 꼭 어떻게든 서울대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앞으로 내가 목표한 내신을 정하시고 그 목표한 내신을 맞추겠다는 충분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현 멘토님도 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의견 좀 개진해 주시죠. 수민 멘토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 조금 근사하겠지만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대학 내신 반영 비율이 20, 40, 40 이렇게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20이 지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20점을 완전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다고 뒤에 80점짜리를 안 풀 거예요?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서 바로 포기는 하지 말고 수민 멘토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 학생만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노력으로 그 뒤에 80점을 담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고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 이제 내신이라는 공부를 여러분들께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내신의 심화가 수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수능에 또 변형된 문제가 논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신 성적이 실제로 내신을 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 성적 올리는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논술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실제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못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내신을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건 조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시모집에서 이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굉장히 크게 반영되긴 하지만 실제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부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는 수시모집에서 논술이라는 전형 하나도 나한테 강점이 있는 전형인지 한번 살펴보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난 친구들도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학습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제 이건 세 분의 멘토님께 한번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양승윤 멘토님, 학습 계획 세우는 방법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예비 고유의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겨울방학은 국영수를 탄탄히 하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기존까지는 어떤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학습법을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중에도 많은 학습법에 관련된 교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최소한 3번의 이상을 방학 동안에 돌려보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저의 경우 고3 때 D100 작전 노트라는 걸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 작전 노트에는
뭐 다른 별다른 교과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얻은 공부 스킬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의 수열의 경우라면 수열은 어쨌든 단순 노가다다. 안 풀리면 이걸 내가 하나하나 맞춰서라도 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신학기의 경우에는 아까 남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도 수능의 연장선이고 현재 학교 선생님들도 뭐 단순 암기식의 문제를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 내신에 가장 유의해서 내신을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수민 멘토님 학습계획 세우는 노하우 잠깐 공개해 주시겠어요? 이제 승현 멘토는 좀 더 학습계획에서 학습 쪽에 주안점을 줬다면 저는 뭔가 계획 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준비하실 때 많은 학생들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학생들이 나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숲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그래서 플래너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메가스트리 플래너를 썼는데 그래서 역시 메가스트리 플래너가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래너를 사용하실 때 단순히 뭐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역하는 게 좋아요. 단순히 국어 한 시간, 영어 한 시간, 수학 한 시간이 아니라 국어 예를 들어서 국어 내가 기출문제를 한 해를 풀고 한 시간 반 동안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수학을 듣고 30분 동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주말엔 또 추가적으로 복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게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학생의 경우는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 오히려 많이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막 못 쫓아가게 되고 오늘은 인강 들을 기분이 아닌데 인강이 들어야 돼서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인강을 하나 듣는데 막 더 듣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일주일치 계획을 정해두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수학 인강을 5개, 영어 인강을 4개, 그리고 기출문제 3개를 풀겠다.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오늘은 뭐 인강 하나 듣고 기출 하나 풀었으면은 그것만 이제 그때 플랜을 기록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갈수록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전체 분량만 지켜질수록 이제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성향 이제 파악을 하셔서 내가 나무를 보는지 숲을 보는지 결정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면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윤 멘토님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습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시간을 파악해보고 본인이 버리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요즘은 방학이잖아요. 방학이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9시 일어나야지 했는데 막 10시에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버리는 시간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걸 확인해보고 자신의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파악이 됐으면 앞서 말한 승연 멘토나 수민 멘토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겠다, 그 시간 안에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겠다, 뭐 나무를 보는 학생이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숲을 보는 학생이면 나는 몇 개 몇 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일단 그 자신이 버리는 시간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챙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예, 이제 세 분의 멘토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학습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하셨을 텐데 이제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겨울방학부터 이 세 분의 멘토님들의 경험담을 통해 가지고 학습계획 그리고 실행 잘 꾸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신 그리고 수능 어떻게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이수민 멘토님, 이 두 가지 어떻게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신과 수능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내신에 너무 지나친 날짜를 너무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제가 날짜라고 말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신이 이제 중간고사 보는 날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한 달 전부터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해요. 막 계획표도 이쁘게 만들고 뭐 목표치도 세우고 이번엔 잘해야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작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할 게 없고 공부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퍼져요. 근데 이 시간은 자기가 정한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무슨 수능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 수능과 내신은 병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기간에만 내신을 투자하실 때 내신 기간을 적게 잡아가는 거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간고사는 딱 10일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길어도 3주 정도만 잡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신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막 촉박하다 생각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를 바 없이 충분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어떻게 병행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정해둔 시간 동안만 내신을 준비하시고 그 외 시간에는 아무래도 수능 준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실제 이수민 멘토님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의 공통점은 교육과정의 범위가 똑같다라는 거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계속 다 누적해서 더하면 수능 시험의 범위랑 일치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뭘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수능이라는 건 11월 셋째 주 목요일날 시험을 보는 하나의 시험 도구인 거고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내신 성적이라는 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하면 3월달, 4월달에 배웠던 내용,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하면 5월달, 6월달에 배웠던 내용, 이렇게 조금은 토막토막 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짤막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이 짤막하게 나눠져 있는 내신 성적을 하나하나 축적해서 공부를 하면 수능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사회나 과학이라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는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 다 끝나거든요. 수능 시험 범위까지가 대부분 다 마치게 되기 때문에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최소한 국어, 수학, 영어는 수능 준비 형태로 변형을 해서 공부를 해서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능의 기본 토대는 끝내야 되겠다라는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실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신 양승희 멘토님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왔지만 딱히 여러분에게 어떤 활동을 추천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꿈에게 맞는, 자기가 맞는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제가 멘토링을 할 때나 이런 데서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화려한 스펙이 아닌 잘 짜여진 스토리가 훨씬 더 중요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예비 고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양한 소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지금 보기에는 빛나고 화려하지 않은 스펙이더라도 나중에 가서 봤을 땐 그게 내 꿈을 탄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지금 학교 내에서 아니면 혹은 외부적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향해서 많이 탐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현 멘토님도 자기소개서도 많이 써보시고 비교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활동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시를 쓰면서도 과를 여러 개 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꿈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하고 그런 학생들이 아마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승연 멘토가 말한 것처럼 일단 학교 생활을 중심적으로 하고 승연 멘토는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처럼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봉사를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정말 그 대학 면접에서도 도움이 됐고 자기소개서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했던 활동이 그게 스펙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거, 자신감 있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 대학들이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이 교내 활동 중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를 기재하세요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항목이거든요. 실제 이제 교내에서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를 쓰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개 이상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죠. 실제 학교에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꼭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실제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다섯 개밖에 마련하지 못했어요. 실제 오늘 같이 이 대담을 나눴던 세 명의 멘토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짜 공부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멘토님들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또 어떤 진로 고민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진짜공부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의미 있고 또 보람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응원하는 메가스터디가 되는 걸 약속을 하면서 오늘 시간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